안녕하세요, 오사나입니다. 생일 축하해 주셔서 정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지금 갑자기 찍게 돼서요, 머리도 앞머리를 말지를 못했어서 제가 좀 피폐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, 원래 제가 이러고 다니긴 하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저희 팀장님께서 직접 지금 갑자기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, 생각지도 못하게 꽃과 막 선물이랑 등등 너무 고맙습니다. 우선 러블리 사나의 이승민 회장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. 제가 작품을 오랫동안 네, 좀 그러고 있죠. 근데 이렇게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고 진짜 큰 감동이에요. 이거는 뭔가 기적이 아닐까, 그리고 저에게 잘하라는 하늘의 격려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아, 그리고 인스타 해주시는 써니님 너무 감사하고요. 항상 너무 잘 올려주셔서 너무 예쁘게 써주셔서 깜짝깜짝 놀라고,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걱정도 되고, 그 정도로 이렇게 분에 넘치는 분들로 인해서 제가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. 한번 맺은 인연을 놓지 않고 이렇게 긴 시간을 오랫동안 묵묵히 저처럼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곁에 있어주셔서 절대 잊지 않을게요. 인기를 쫓고 뭔가 화려한 면을 기대하셨다면 저에게 이러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, 저를 사람으로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결이 고운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면을 아름답게, 내면을 가꾸는 여배우가 되도록 할게요.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, 날씨가 따뜻해졌어요. 저도 더 따뜻한 소식 또 전할게요. 그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